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네. 이제 구성의 원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글 속에서 이제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까. 그다음에 또 현실에서 또 벌어진 게 많아요. 이걸 다 글로 옮기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글로 옮길 가치가 있는 것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TBC까지 오는데 서대구역에서 기차를 내려가지고 TBC 이 스튜디오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동작을 묘사하는데 몇 문장이면 가능할까요? 한 문장? 아, 글로 쓴다면? 네, 한 문장이면 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백승권 강사는 서대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TV 스튜디오에 왔다. 그렇죠? 근데 제가 실제로 오는 과정 어떨까요? 기차에서 내리죠. 플랫폼을 지나서 역을 빠져나와가지고 택시를 잡고 이 택시가 어떤 거리를 통해서 이 앞까지 왔고 이 앞에 와서 또 건물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과정인데 우리가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네. 그냥? 자, 뭘까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요약하는 일이라는 거야. 약간. 현실을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 전달하는 거야. 약간. 요약하라. 네, 현실 그래서 요약. 글쓰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거대한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약간. 아, 코끼리 네. 냉장고에 넣는 그렇죠. 방법. 그렇죠. 네. 네. 우리 저기 선생님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죠? 문을 연다. 네. 코끼리를 넣는다. 예. 문을 닫는다. 예, 우리 이로써 우리 선생님은 아재로 인정됐습니다. 원래 이거는 저 같은 아재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예.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들어갈 사이즈만큼 잘라 넣을 수밖에 없어요. 토막. 예, 잔인하긴 하지만 이렇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핵심을 요약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자, 핵심은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여러분들 사과를 반으로 딱 잘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사과씨가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사과씨를 둘러싸고 넓게 과육이 있죠, 그죠? 네. 그릇에게도 사과씨가 있고 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과씨를 우리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과육을 바로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는 핵심을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야. 아, 아. 바로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게 바로 이 과육이랄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과나무는 도대체 왜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인간한테 맛있는 과일을 주기 위해서 열릴까요? 아니요. 절대 자기...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사과나무니까. 그렇죠. 자기 씨앗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씨앗만 열매 맺으면 똑 떨어지고 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 맛있는 과육을 입혀서 사람과 동물이 이걸 먹게 하고 그래서 널리 퍼뜨리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사실 목적은 씨앗이지만 과육이 있음으로써 이게 더 이 목적이 더 널리 퍼지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글쓰기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핵심이 많아서 두꺼울까요? 설사 1000페이지 가까운 벽돌 책이라고 하더라도 네. 핵심은 A4 용지 한두 장이면 다 가능해요. 아. 그런데 얘들이 두꺼운 이유는 뭐냐면 독자가 이 핵심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조를 많이 넣어서 두꺼워진 거야. 또 하나 회사 안에서 우리가 글을 쓸 때가 있잖아요. 네. 회사 안에서 보고서, 기한서, 이메일 이런 거 쓰잖아요. 여기에 있는 글쓰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참조를 많이 넣을까요? 짧게. 네. 용건만 쫙. 여기는 용건만 간단히 핵심만 얘기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은 업무용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핵심만 꼭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용 글쓰기는 익명의 다수를 독자로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회사 안에서 같은 직장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핵심만 전달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글을 누구와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핵심만 전달할 수도 있고 참조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이 무엇이 참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이 이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을 한번 설명해 보면요. 핵심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뭐 코어나 뭐 키포인트라고도 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말 유효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골자, 요점, 중요 이렇게 다양히 쓰입니다. 근데 핵심도 법칙이 있어요. 아까 다양스럽게. 법칙이 있어요? 네, 그 법칙은 뭐냐면 바로 용건 그다음에 이유인 거야. 아까
그러니까 실용글 쓰기 같은 경우는 네. 항상 용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건 없는 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용건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근거와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편의 글 속에서 어떻게 용건 근거가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한번 예문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까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신문 칼럼을 보면은 쭉 읽고 아 좋네 이렇게 하고 말할 거예요. 아까 그렇죠? 네. 자 보시면은 디지털 사회에서 타인에게 말 걸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단절 시대가 찾아왔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용건이에요. 아까 이런 판단 내용을 독자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용건만 전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죠? 네,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글을 써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런가 이런 반응을 이끌려고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아, 정말 그러네. 뭔가 이렇게 공감과 동의의 반응을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배달앱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도 원한 메뉴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결제하면 돼요. 맞아, 맞아. 셀카봉 때문에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말 하지 않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어, 맞아, 맞아. 자, 이 두 개의 근거를 들으면 아, 맞아, 정말 그러네 딱 네. 되겠죠, 그죠? 왜 디지털 사회가 단절의 시대가 되는지를 이 두 개의 근거가 얘기해 주잖아요. 뭔가 이게 슬프네요. 바로 핵심이에요. 네. 이게 바로 핵심이라서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건은 타당하고 근거는 구체적으로 생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려면은 바로 이 핵심의 법칙을 알고 용건 근거를 뼈대로 해놓고 거기에 내용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잘 쓰는 글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글 잘 쓰네. 이런 평가를 받는 글이 좋은 글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 아우 정말 제 마음도 왔다. 똑같아. 네. 너무 공감이 돼. 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바로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타당한 용건,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생생한 근거, 그다음에 피싱, 리징 메시지 바로 이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은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님만의 잘 낚을 수 있는 문장이나 글을 써 내려간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좋은데 네. 늘 내 경험이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까.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피식의 방법은 바로 인용입니다. 인용. 인용. 다른 사람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과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보냐면은 읽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읽어요. 저거는 스티브 잡스의 글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내용을 쓰면 스티브 잡스의 글만큼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인용을 통해서 내가 끌어들인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딱 대변해주는 인용문을 찾으면 그 글은 절반쯤 성공한 겁니다. 인용은 쭈뼛쭈뼛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출처만 밝히면은 인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앞에서 딱 인용을 하고 글을 시작해 나가면은 글이 정말 이 권위가 생기고 신뢰성이 높아져요. 아,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그걸 하나의 명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홍 글씨라고 하는 소설 혹시 아시나요? 주홍 글씨. 네. 회의적인 세상이 지독한 의심으로 자신을 공격해도 언제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전 인류에 맞서 자신의 유일한 사도가 돼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글을 쓸 때 내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나를 믿고 나를 긍정하는 힘이 바로 글쓰기의 어떤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믿고 좀 자신감 있게 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보자. 네. 네. 좋습니다. 저도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글쓰기에 대한 거의 뭐 A to Z에 대한 걸 다 들어본 기분인데 오늘 강의 또 선장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네, 바로 여러분들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대로 하면은 우리가 운전 면허 따서 평생 운전하듯이 법칙 배워서 평생 그 쓸 수 있습니다.